나 또 캠핑 가거든. 친구랑 1년에 4번 봄, 여름, 가을, 겨울 같이 가는 조건으로 쇼부 봤다. 도착. 오자마자 식폭행 시작. 친구가 다른 사람 먹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잔금이 호소입니다. 해물 야채찜 이거 맛있던데. 내가 새우랑 관자를 좋아하니까. 불고기도 괜찮더라. 내 친구가 잘하려고 하면 결과가 안 좋은데 이때는 마음이 급했나? 그거 아나, 오징어 짬뽕은 캠핑 가서 먹어야 제일 맛있는 거. 존맛탱. 여기 씨발 화장실 가는 거 존나 무서워. 해 떴다. 꽃 구경할래? 벌이 존나 크던데. 초록색 거미 봤나? 또 뭐 만들려고 저렇게 준비를 하는 거지? 볶음밥. 아, 맛없게 생겼는데? 근데 진짜 맛없더라. 아빠들이 이것저것 다 때려넣고 만드는 볶음밥 맛 아나? 김치로 입헹궈야 된다. 이거 월남쌈 만들려다가 체력이 딸려가지고 라이스페이퍼 많은 거 생략한 야채. 나 먹으라고 만들었다고 눈치 비슷한 거 줘가지고 억지로 먹었거든. 나 오이 싫어하는데. 이거 당근 채 썬 거 봐봐. 내 새끼 손가락 굵기로 썰었더라. 오이는 그냥 붙어있고. 나 물놀이 싫어하는데 끌려왔다. 저녁에 이자카야 놀이 한다고 꾸며놨던데? 점심은 간단하게 물오뎅이랑 만두. 나 만두도 안 좋아하는데. 내 친구가 이런 거 좋아하거든. 저녁에 이자카야 분위기에서 밥 먹자고 한참 동안 이거 꾸미고 있더라. 얘 또 바베큐 하는 것 같은데? 지금 쓰레기 버리러 가는 중. 오늘만 자면 내일 집에 갈 수 있어. 너무 좋아. 몇 시간 안 남았어. 이거 열심히 꾸몄는데 비 와가지고 이자카야 놀이 삐삐. 아, 얘 바베큐 못해가지고 죽은 귀신이 붙었나? 바베큐 아무도 안 좋아하는데. 근데 저번 거보단 맛있더라.
옥수수 이거는 생긴 건 진짜 맛있게 생겼는데 별맛 없더라. 개구리 봐라. 아침에 눈 뜨자마자 꼬치구이랑 꽈리고추. 꼬치랑 고추. 꽈리고추 구워 먹으면 맛있대. 아침 충분히 먹었는데 닭발로 2차. 씨발 존나 매워. 한 4개 먹고 지지. 아 집에 간다. 아 가을까지는 안 따라와도 된다. 집에 가는 길에 팔당 면포도구. 여기 맛있다. 사라다 빵이 진리. 빵이 보송보송. 핫도그도 존맛탱. 꽈배기도 존맛탱.